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. 이거 너무 어둡다. 와, 정신 차려, 바짝 차려, 바짝 차려. 야, 이거. 다크니스 이거 대박인데? 달빛이 없어서 그런가? 안개까지 껴서 그런가? 초이 EF 측정기. 이야우! 얄루얄루 한대! 잘 들어. 고스트 헌터 윤지현이가 왔어. 지현이 왔죠요? 어? 잠깐만. 어, 잠깐 여기 하얀색으로 지나갔는데? 나온 본 거 아니야? 잠깐 여기 하얀색으로 지나갔는데? 나온 본 거 아니야? 지나갔는데? 바로 2층 올라간다. 랄랄랄랄랄라 Sing a happy song.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어? 고라니 소리야. 엄마? 쿵쿵거렸어. 건물 소리. 잠깐만. 층간소음. 누가 있는 거야? 한층 올라가 볼게요. 층간소음이 있었으니까. 아, 이건 층간소음이 날 수가 없는데? 유리가 다 깔려있어가지고.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. 나 여기 왜 왔지? 여긴 어디야? 나 설마 남자의 몸에 들어온 거야? 어머, 기분 좋아라. 왜 깜짝이야? 이게 안쪽엔 없고.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뭔가는 아직 추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얘 또 천장이냐? 존나 지겹다잉. 열지 마. 여긴 내 구역이야. 알았어. 이 건물에는 없는 것 같고. 이동합시다. 아, 진짜 미쳤다.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. 안녕하세요. 대설이. 일단 옥상으로, 아니 2층으로 올라갈게요. 왜냐면 여기가 전파 수신도 별로 안 좋으니까 마지막 부분을 돌게요. 안녕? 내가 들어가는 게 싫어? 싫다고? 형님 좋을 리 없지. 그럼 갈게. 사요나라. 형님 제가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 않대요. 아쉽지만 여기까지. 쿨하게 우리 포기할 건 포기하자 진짜.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. 절대로 포기해야 돼. 아니 들어오기 싫대잖아. 아니 생각을 해봐. 내가 들어가다가 얘들이 싫다는데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. 아 진짜 너무 무섭다. 아니 안 무서워. 안 무서운데 반응하면 안 돼. 아 뭐 반응하면 안 돼. 아 왜 말이 이렇게 대사가 안 나오냐. 그게 아니라 쟤네들이 지금 싫대잖아. 저 죄송한데 또 다시 들어가라 그러는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? 이거 죽게 하겠냐? 그지? 뭐야? 거기 있다고? 누구야? 이 새끼 보통이 아닌데? 아, 이 긴장감 무서워.
내가 중학교 1학년 때그 뭐야 어디 중학교 짱하고 싸웠을 때그 긴장감 그대로인데 결국엔 걔가 졌지. 내가 깨물었거든. 이 새끼 너도 결국엔 나한테 지게 돼 있어. 이 새끼야, 씨. 과학실이네. 쫄았냐? 뭐 어디야? 소리. 뭐야? 누가 여기서 강남지라네? 물러나, 물러나. 아, 책상 밑에서 났어요. 안쪽에 뭐가 있어, 지금. 뒷댔네. 누구냐? 뭐가 소환된 거야?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. 강령술은 그 틀에 맞게끔 하는 게 강령술인데, 안쪽에 돌아다니네. 그냥 흉내만 내도 끌어들이는 거예요. 뭐가 될지 모르지. 뭐 인사가 더 같은 위치거든. 그거 뭐 강령술이겠어? 그냥 그 흉내만 내도 뭐 하나 잘못 오면 뒷대는 거야. 사람 돌아버려. 아, 그래서 누가 강경수에 장난으로 하는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. 괜히 내가 좆되는 거거든. 한 사람은 뭐 좆된 것도 없고. 괜히 거기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, 나 희연이 있다. 막 이렇게 된다니까? 어? 이방 안에 있지. 이 뺨은 무슨 뺨? 이건 그거 같은데? 그냥. 잠깐만, 이 불빛이 지금 왔다 갔거든? 무슨 불빛이야? 잠깐만, 유리창이 지금 내 불빛 말고 뭐한테 딱 지나왔는데? 아니, 바깥쪽에서 멀리서 불빛이 돌아서 불빛 갖다 댄것 같은데? 아까 전에도 똑같이 느꼈는데. 사람은 없는데 불빛이 멀리서 왔다 가요, 한번. 두 번째 봤어. 그건 그거고, 지금 이 방을 어떻게, 너가 온 거야, 여기에? 너 누구야? 어? 이건 올가미가 그대로 그 올가미가 맞는데, 실패한 건가? 사용한 것 같진 않아. 녹차가 여기서 지낸 것 같고. 모르겠네. 과연 이런 데서 잤을까? 뼈는 여기다 왜 모아놨지? 뭐지? 일단 내거 CCTV 좀 꺼내자. 이곳은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좀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저는 모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면 여기가 과학실이니까. 일단 CCTV 여기다 박아놓고 녹화 버튼 눌러야겠다. 녹화 들어갔고요. 바로 저희는 반대로 갑시다. 니들 어린이들 다 알아, 나와. 이런 존만한 새끼들, 이씨. 여태까지 날 미행한 모양? 1층 들어왔네. 서치라이트를 전방으로 받으면 눈을 못 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치라이트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지켜볼게요. 아씨, 뭐야?
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인위적이어가지고 잘못 따라가면은 사람이 아니든 뭔가를 떠나서 따라가면 뒤떼는 거는 똑같은 레파토리거든요. 잠시만요. 일단 나도 사람인 줄 알고 일단은 소리 안 나가지고 바로 뛰쳐 올라가서 어떤 새끼인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소리가 안 나. 없어. 사람은 내가 말했잖아. 사람은 소리를 감을 수가 없다고. 빨개벗고 돌아다녀도 인기척은 숨길 수가 없어요. 이 조용한 데에서. 아 근데 진짜 강염수 때문에 그런 거야? 존나 불안하다 이거. 아 오늘 내가 진짜 아 잠깐만 CCTV 찍은 거 또 강염수로 해가지고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초입하는 데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뭔가 소리가 막 녹화하면서 소리가 나더니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. 그래놓고 내가 딱 진입했는데 책상 밑에서 쾅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쾅 났어. 그지? 그러고 나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. 뭔가가 잘못 온 것 같은데? 잠깐만요 근데 그 CCTV만 잠깐 봅시다. 내가 나가고 뭐 별거 안 찍혔을 것 같은데. 그지? 후레쉬가 바깥쪽으로 내 쪽으로 돼 있지. 나간다. 그지? 저거 나야. 날짜는 내가 안 바꿨어요. 근데 뭔가 찍혔으니까 지금 녹화가 된 건데.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건가? 나온다. 뭐야. 아무것도 안 찍혔는데? 일단 찍혔다는 건 둘 중 한 가지야. 얘가 사운드도 녹음을 하거든요? EVP? 소리가 났거나, 뭔가 잡혔거나, 일단 얘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, 그지? 어? 아니야, 사람일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저희 방송 보면 알겠지만, 사람이면 고양이 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제가 다 알아요. 사람일 수가 없어, 일단.